근데 김경호는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다. 아, 네. 아 김경호 진짜 한번 들어보자고. 뭐 앞에서 노래를 또 이렇게. 노래 골랐으면 내가 오프닝을 해줄게. 네, 알겠습니다. 마, 여러분. 아우. 즐거우신. 그렇다면 김경호 큰 박수와 함성이요. 아, 형은 즐겁겠다. 박수. 짬뽕의 지멀라 이렇게 짬뽕의 지멀라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뻔요 다가설 수 없어요. 아, 사실 난 몰랐다니까. 경호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는 의심 못하다가 얘 보고 보니까 이렇게 부르더라고. 근데 경호 형님 그거 성대모사 한 이후에 만나본 적 있어요? 아, 없습니다. 근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. 뭐라고? 제가 예전에 이제 나는 같이 좋아하실 것 같아. 재밌다고. 매니저를 했었잖아요. 오늘 친해가지고 전화 왔는데 콘서트장에서 김경호만 나오면 웃고 있대요. 그리고 권혁수, 권혁수, 권혁수 이렇게 외치네요. 경호는 워낙 애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저 꼭 뵙고 싶네요. 아, 그래서 진짜로 되게 좋아한다고 전해달라고. 시경이 모창을 마지막으로 한 게 굉장히 오래전 아니야? 한 5, 6년? 제가 형이 라디오스타 나오셨을 때 아마 2001년? 4, 5년? 뭐 그쯤에 5년. 한번 앞에서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. 한번 들어볼까요? 야,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. 그럼 제가 또 성 팬이니까 또 옛날 거 하면 사실은 너무 예의가 없잖아요. 오! 신곡으로 또 아, 진짜? 진짜? 안 비슷할 수도 있어요. 제가 목소리가 좀 달라져가지고. 야. 할까요? 나 잠깐 재료 꺼내고 있을게. 민망하니까. 니. 미치겠네. 연습할 때 잘 듣는데. 니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. 비슷해? 너라는. 공기도 없이 숨쉬란 거잖아. 분명하게 발짝거리던 나나나다가가 흩어진다. 가사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, 창피해. 이제 서 야, 청양고추 좀 줘, 청양고추. 상식. 야. 야. 나 시경이 모창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. 오, 되게 비슷한 거. 그 정도예요? 오. 네가 없는 나 거. 아, 밖으로 소리가 나오나 봐요. 이게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살짝 불러줘야 돼요. 감기 와서 지금. 후배를 위해서, 아니 살짝. 감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한 소절씩 이렇게 이어서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? 어떤 뭐 다른 노래 지금 이 노래 아니면 다른 거 다른 전 노래 형 노래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네가 없는 낮과 밤이 끝없이 이어진다잖아 너라는 공기도 없이 숨쉬란 거잖아 분명하게 반짝거리던 사랑님 모든 것들이 되게 비슷하잖아 이쪽이. 네. 형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난